그냥 먹어야겠다. 일단 먹방 시작할게요. 먹방 시작할게요. 아니 난 이거는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또 좀 이따 나가봐야 돼가지고. 와. 이거 저번에 뭐 같은 거 있었어요? 아 이거 자 여보 내가 이거 갖고 왔어. 디핑 소스. 잘했어요. 원래 이런 건 더럽게 먹어야 되는 게 제일 맛있어. 아니다. 난 깔끔한 거지. 아 요즘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요즘 저도 운동을 못했어요. 편집하느라고 운동을 거의 일주일 못 나가니까 막 몸에 근육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 나는 자기가 운동을 안 가니까 나도 안 했어. 혼자는 외로워요. 운동할 때 같이 해야지. 다행이다. 맛있지? 그냥 먹을만하지? 아까 치즈피자 시킨 거 먹는데? 마음 바뀌었어? 치즈피자야 먹어. 맛있어. 치즈 감자피자 아니고? 맛있어. 어제 치즈 맛이 대박이야. 살쪘어? 아이고요. 맛있어. 이거 괜찮네. 그 PPL 아닙니다. 왜? 내가 샀어요. 23,000원. 싸네. 근데 맛있게 하는 음식점은 돈 벌어야 돼. 맞아 맞아. 그치? 나 위는 중국 스타일인데? 구운 게? 맛있어? 먹어봐 해봐. 타바스코 찍어볼까? 난 구운 거 같아. 맛있지? 괜찮은데 나 튀김이 진짜? 먹지 말아야 돼, 그만. 그래라. 이게 미국에서부터 원래 되게 유명했던 거예요, ASMR. 아니, 먹방. 아, 미국 아닌가? 벌써부터 떴어. 그 소리. 아, 맞아, 뭐 깨트리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거를 시작해가지고 그 ASMR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라 해가지고. 그 ASMR을 틀어놓고 자는 용도의 컨텐츠였어 원래. 근데 그게 그러면 대리만족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한마디로. 난 그래. 난 저도 약간 청력에 민감하거든요 저도. 청각에. 청각.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최근에 그 바다 해물 먹는 거 바다 미역? 호두 미역인가? 그게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난 이게 다 끝까지 못 먹겠어요, 이렇게. 여보가 맨날 먹어줘. ASMR. 여보 지금 몇 개 먹었어, 피자? 하나, 두 개. 나도 두 개, 세 개째. 난 두 개째. 세 개. 네 개씩 먹으면 되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ASMR을 하고 싶은 진짜 이유 따로 있어요. 뭐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뭔데? 제가 ASMR을 진짜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보통 먹는 거에서 민아 씨한테 양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뭔데? 얘기를 하지. 근데 저는 그거를 ASMR로 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돼요. 류필립의 디자이어 해가지고 디자이어 뭐야? I am desire. 그래서 저는 그게 치킨 너무 할 게 많아. 프린토스 치킨 거 좋아해. 치킨 바사사 마라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좋아해 그거. 혼자서 라면 한 세 개 먹방도 해보고. 근데 이거 영상이랑 먹방을 따로따로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한꺼번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래, 분량이 없나? 그게 우리 초보 유튜버들의 어떤 해프닝, 솔직 담배. 갑자기 와서 그냥. 피자. 저도 피자 세 개 다 먹어갑니다. 네 개 먹어요, 여보. 네 개 하나 더 먹어. 근데 아무것도 없고 치즈만 있는 거야? 응. 피자 좀 맛있어? 여기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자, 마지막 치즈가 살짝 들어가는데요. 치즈피자 느낌이 안 나. 약간 파파존스의 식스피자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아무것도 안 뿌려도 맛있네. 5점 빵점에 몇 점 주신대요? 9점.
6점? 6점 정도 될 것 같은데? 5점 만점에 8점, 9점 주신다고요? 5점 만점에 4.5점. 4.5? 그럼 추천할 만한 음식이네요? 완전 맛있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좀 2만 얼마라고? 2만 3천원. 미나 씨가 엄청 자극적이게 먹은 음식을. 아유, 그 정도면. 우리 지금 핫소스 4개째 없애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부어 먹었는데 이제 좀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덜 부어 먹는다. 민아 씨가 은근히 먹는 스타일이 미국식이에요. 그럼. 맞아. 아직 감기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4개 먹었습니다. 4개. 꼭다리 빼고. 자, 4개 클리어했습니다. 인증.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 여러분들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맛있고 느끼하죠. 가짓수도 많고 이런 데 없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다 감탄해요, 먹는 거에. 다양하니까. 근데 우리 이거 먹었으니까 혈관에 좋은 거 주스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혈관 검사하고 나서 그래서 뭐 갖고 왔죠? 일단 우리가 이게 혈관에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혈관에 좋은 크랩오일을 알게 됐잖아.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우리 어부라나 20살이잖아. 유지해야 돼. 이게 뭐예요? 크랩오일? 근데 요즘 되게 뜬데 나는 요번에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게 그 크랩인가? 그 남극에 나온 새우로 만든 그 쬐끔한 거. 그거를 일단 먹어야 돼. 신기하다. 나 이거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 몇 번 먹어? 난 다 먹고. 나 먼저? 응. 전 피자 4개 먹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중해 올리고 오일인데 검색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이것도 지중해 올리고 오일. 밥을 한 번 먹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루테인. 저 요즘에 눈이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핸드폰도 많이 하고 막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눈 건강해서 우리 둘 다. 저 남편은 제가 안 챙겨주면 안 먹어요. 저희 장가 잘 왔지? 이렇게 챙겨준 여자 있어. 이거? 됐나? 아, 빼지 마. 이건 그냥 비타민C예요. 필수! 그리고 이건 글루코사민인데 제가 이건 진짜 효과를 본 게 제가 옛날에 차에서 내리는데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무릎을 꽉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너무 시린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거를 먹고 꼭 뼈가 시릴 때는 케토톱 아닌가요? 케토톱. 그리고 글루코사민과 저는 원래 칼슘도 먹었었는데 그게 지금 똑 떨어져가지고 조만간 사야 돼요. 지식은 없는데 지식이 왜 없어? 내가 검색 몸에 좋은 약은 다 먹어요. 아니지, 그걸 다 먹어도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저는 다 검색을 하면서 식품이든 뭐든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 역사인데 여러분들 챙겨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게 양보하세요. 자, 오늘은 먹방 플러스 유익한 오케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유튜브 시작한 인사말 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먹방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